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안검하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안검하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덜 떠지면 일반 쌍꺼풀로 교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썹으로 눈을 뜨고 있죠. 지금 눈썹이 위로 올라가서 억지로 눈을 뜨는 전형적인 안검하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꺼풀이 처져서 이렇게 눈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진짜 안검하수가 아니고 가짜 안검하수, 가성 안검하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꺼풀을 잘 해주고 또 눈 뜨는 정도를 적당히 눈매 교정으로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눈썹 위치가 정상으로 내려와서 얼굴 균형이 더 맞고 더 자연스러운 인상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저한테 상담을 오시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십니다. 워낙 그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검하수이기 때문에 저는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가성 안검하수, 즉 눈꺼풀이 처진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장 많은 경우는 안검하수가 약간 있으면서 눈꺼풀도 처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즉 절개 쌍꺼풀 수술인데 눈을 적당히 떠지도록 하는 수술이 바로 눈매 교정 수술입니다. 물론 눈매 교정의 뜻은 단순히 눈을 떠지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눈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수술이 눈매 교정 수술입니다.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인 편안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눈매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더 가까워졌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면 무조건 미적으로 나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눈썹을 치켜뜨게 되면 그 표정도 부자연스럽지만 얼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즉 이마가 좁아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떴을 때 기준으로 미적인 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눈매 교정과 가성 안검하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